합성 장사. 저는 장비 제작 농장입니다. 합성에 앞서 어떤 것을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것을 좀 봐야 되는데요. 자, 일단은 1000 6% 정도의 평균가로 친다면은 여기 제일 심플하네. 응축이 아쿠아틱으로 갑시다. 얼마까지 살 거냐. 피로도가 200이니까 한 번에 30 단단 말이죠. 아 이거 완전 내가 시세 조작하는 거 아닌가요? 200만원짜리를 제가. 아 근데 옛날에는 합성을 참 많이 했었는데 왜 하냐 합성을. 경매장 자리 채우려고. 와 노정만 썼는데 1억 넘게 썼네. 과연 응축이 아쿠아틱 합성은 남는 장사가 될 것인가. 자 이제 합성을 해줍니다. 한 50 정도 추업 뜨면 판다는 생각을 갖고 가면 될 것 같아요. 중요한 합성의 키카드가 있죠. 레어하고 노멀하고 내야지 에픽이 나오기 때문에. 큰 돈을 만지려면은 합성 중엔 역시 카르타가 그래도 제일 높지 않나요? 말도 안 되는 추업이 나왔을 때 그래도 받는 게 카르타 아닌가 싶긴 하다. 자, 그 다음에 다시 남은 걸 합성해주고요. 근데 이러면 본전도 안 남는 거 아닌가? 2억을 썼는데. 아, 피로도 다 썼다. 90개가 너무 많은가 봐. 한 70개, 한 80개만 사는 게 좋아 보이네. 50초. 완전 개망한 거 아닌가요? 아 이거 본전 찾아올 수 있을까요? 본전도 못 건질 것 같은데. 합성 다 됐고요. 소요 시간은 한 20분 정도 걸리네요. 파는 게 문제지. 아 근데 너무 안 나온 것 같긴 하다. 개망한 것 같아. 가격 측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아쿠아틱부터. 아 응축이 붙어가지. 500으로 보긴 해야 될 것 같아. 450? 다음. 원가도 못 찾겠는데. 아니, 지금 4500밖에 안 되는데. 2억을 벌 수 있을까? 계산해봐. 3억 4,300만원을 벌었네요. 뭔가 잘못됐네. 잠깐만. 일시 100천만 더하기 일시 100천. 아 만을 잘못. 2억 5,300만원을 벌었습니다. 수소리 600만원을 뺀다면 한 4천 정도 벌었네요.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. 합성도 참 생각해보면 돈이 참 짭짤해. 어떻게 보면은 대신에 좀 귀찮다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겠죠. 결과적으로 어떤 아이템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. 어쨌든 소소하네. 합성 장사 아직까지 유효하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. 검색하고 팔고 파는 데까지 기다리는 귀찮음. 그리고 뭐 아 나는 좀 큰 돈을 벌고 싶다 그럴 거면은 역시 카르타가 낫죠. 안정성을 조금 추구하고 싶다면은 이제 원더러. 대신에 그만큼 가격이 좀 낮죠. 그게 단점이긴 하지. 소소한 합성장사 메모리.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